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행자 다익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, 누구나 가정에 한 80-90%가 산세베리아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.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, 공기 정화 식물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오픈하는 집이나 또 실내 가정집에서 네, 하나씩 이렇게 있을 건데,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, 조정숙 짱님께서 저한테 이제 데리고 왔어요. 요거는 지금 저희 집에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고요. 처음에 보여준 아이는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다 키우는 아이들이에요. 근데 가정에서 키우시다가 분갈이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시대요. 조종수 장님께서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번 키워보겠다 그랬죠. 그랬는데 그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영양 성분도 없고. 지금 여기 저는 이제 산세베리아 밭이거든요. 뿌리 자고 올라온 아이들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. 그래서 저는 산세베리아 키울 때 자구가 올라와도 얇고 빼죽하고 조그맣게 올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영양 성분도 넣어주고 분갈이 할 때 상토 새로운 흙을 이렇게 넣어주죠. 그런데 아까 처음 보셨던 아이들은 굉장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. 이게 어떤 이제 유치원님께서 우리 집에 있는 산세베리아는 너무나 가늘고 뾰족하고 키만 굉장히 크다 그래요. 지금 이제 보시는 아이가 그런 아이 같은데 그냥 과감하게 일단 빼세요. 지금 이 아이는 최소 한 5년 이상은 묵은 것 같아요. 다른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5년 묵으면 완전 묵은둥이 목대 굵고 너무 좋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 산세베리아가 뿌리가 깊지는 않아요. 산세베리아 보통 이렇게 사시게 되면 또 선물 받게 되면은 화분이 굉장히 롱 화분이잖아요. 그런데 그 롱 화분에 스트립불로 반 이상은 채워져 있고 뿌리 자체가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지금 동그랗게 지금 보시다시피 말린 거를 볼 수가 있죠. 그런데 이 아이는 가로로 제가 항상 이렇게 분을 쏟아보면 묵은둥이들은 가로로 제가 작년에도 산세베리아 이제 얻어가지고 조정숙님이 또 이렇게 어디서 갖고 오시면 저를 주로 좀 많이 갖다 주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과감하게 쏟아서 이 아이를 관리를 해줄 생각이에요. 지금 겨울 삽목을 해놓고 또 뿌리 있는 아이들은 너무 영양 성분도 없고 한 5년도 더 된 것 같아. 지금 이 뿌리 상태를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적심을 해주고 새로운 자구가 자기 분에서 그대로 그냥 올라오면서 빼축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너무 열악해요. 그리고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해주셨다 그래요. 그러니까는 누구나 가정집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큰 경험이 없으시다 보면 키우는 경우가 많죠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요런 상태로 우리는 왜 키만 커요 가늘어요 요런 상태 한 번도 분갈이를 안 해주셔서 그래. 최소 못해도 1-2년에 한 번씩은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지금 버릴 아이들 골라내고 요 아이 이제 손질하는 아이예요. 그리고 이 뿌리도요 한 5cm에서 한 5-6cm로 제가 적심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아이 이제 묻어놓는 방법, 그러면 여기 중간중간에 촉이 다 올라오거든요. 산세베리아가 뿌리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목대 굵은 거 지금 보이시죠?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목대 부분은 제가 4-5cm로 적심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를 항아리 뚜껑에다가 올려놓고,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물로 세척을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는 제가 말릴 거예요. 동절기라 수분을 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삽목을 해놓고 물을 흠뻑 줄 거죠. 그러니까 가정에 분갈이 한 번도 안 하고 또 혹시 이런 아이들을 또 얻거나 그러시면은 그냥 저처럼 과감하게 그냥 분을 한꺼번에 확 쏟으세요. 그래서 관리를 해주고 뿌리가 있는 아이들은 새로운 흙에다가 상토 하나만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. 거기에다가 삽식을 해주고 또 굉장히 빼죽하고 길고 이런 아이들은 적심을 해서 입꼬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손질한 아이, 뿌리 있는 아이들 굉장히 이렇게 마르고 비약해요. 진짜 비옥하죠.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모아서 이제
화분 하나에다가 이제 심어주는 과정인데 양 사이드에다가 완전히 동그랗게 하나씩 눕혀놨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에 상토를 놓고 마사토까지 올려줘요. 그리고 사이드로 엉덩이를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상토, 마사토를 채워주죠. 그러면 살짝 어슷하게 쓰거든요. 이런 식으로 저는 키우고 여기에다 또 5대 영양소가 들어있는 단백질, 칼슘제 그거를 넣고 물을 또 흠뻑 주죠. 그런 식으로 키우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아이가 한 1년 지나면 굉장히 몰라볼 정도로 입장도 두꺼워지고 영양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입꼬지는 바로 안 하고 제가 세척을 해서 하루 이틀만 말리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일단은 흔히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산세베리아를 제가 손질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았어요. 그리고 입장, 입꼬지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한 1, 2년 지나면 또 엄청난 개체수를 자랑하겠죠. 네, 여러분. 제가 조정숙 짱님께서 주신 산세베리아 가정용에서 가정용 할머니가 키우시던 거 얻었다 그래요. 그래서 저를 또 주셨죠. 이 아이는 이제 목대 부분 항아리 뚜껑에다가 쭉 펼쳐놓고 위에 마사토 놓고 네 그렇게 해서 물을 또 흠뻑 주었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도 그냥 3-4개월 봄까지 그냥 쭉 기다리고 위특이 마르면 물을 흠뻑 흠뻑 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입장 부분이 보이시는데 이 입장들은 그냥 한 이틀만 말릴 거예요. 산세베리아 입꼬지 입장 부자가 또 됐어요. 본의 아니게. 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제가 찍어봤고요. 대단히 감사하고 지금까지 행자다귀였고요. 감사합니다.